네, 자, 여러분. 2020년 10월 17일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에 대한 그런 강의입니다. 여기서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1부는 18번부터 30번까지, 그리고 2부는 31번부터 45번까지 다뤄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뭐 편지글이나, 그러니까 18번 지문 같은 거, 이런 18, 19 아니면 25, 26 이런 친구들은, 변형의 여지가 낮아서 그 어휘 개념만 위주로 보도록 합시다. 아무도 안 틀렸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18번에서도 underprivileged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다? 소외된이란 뜻이 됩니다. 소외된. 다들 알다시피 privileged라는 이 부분만 봤을 때는 특혜 받은이란 뜻이니까, 아,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권리가 있고 그 사람들이 대우를 잘 받고 있구나 이런 얘기지만, under이 붙는 순간 그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챙겨야 되는 basic right도 못 챙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소외된이란 뜻의 underprivileged는 다른 단어로 marginalized나 alienated 이런 단어들로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margin이라는 거는 가장자리니까 우리가 센터에 있지 않고 가장자리로 사람들을 몰아낸다 이런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alienate는 외래인, 외국인, 외계인에 쓰듯이 저 사람을 이방인 취급하면서 제대로 대우를 안 해준다는 점에서 소외시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휘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18번의 정답 3번 확인하면서 넘어갑시다. 19번에 뭐 공포로 몸이 떨렸다 나왔고 더 이상 몸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니까 우리가 terrified and desperate이라고 볼수 있겠죠. 겁먹었고 필사적이었다. 자, terrified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 부분이 있는데요. terrified의 형용사가 뭡니까? terrific인가요? terrible인가요? 자, terrific은 무슨 뜻이다? 멋진이란 뜻이죠. 자, 멋진, 겁먹은 멋진 상관이 있나? 없죠. 자, terrific은 멋진이란 뜻으로 terrified와 뜻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형용사 형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품사는 형용사가 맞지만 terrified의 형용사 버전이라 볼 수가 없고요. terrible이 바로 끔찍한, 무서운이란 뜻의 terror을 어원으로 한, 아, 형용사구나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떨까요? horrific, horrible. 얘도 이제 두 개가 있거든. 그러니까 ethic, ethic, obo, obo 이런 식으로 ethic이 붙어 있는 horrific이랑 horrible은 공교롭게도 끔찍한, 무서운이란 뜻으로 뜻이 같습니다. 그래서 terrific만 혼자 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terrific 이거는 회화에서 우리가 멋져, 너무 대단해 이렇게 쓸 때처럼 그 사용 자체를 알아두면서, 아, terrible하고는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절대로 terrific을 이상하게 해서 쓸 수가 없겠죠. 가끔 듣기의 선택지에서 terrific을 이용해서 좀 낚는 경우가 있던데 절대로 그런 거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 뭐 동작 힌트를 통해서 우리 이 사람의 심경을 파악할 수가 있었고, 두 번째 줄에서 chant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chant가 뭐냐는 거죠. 자, chant는 노래하다라는 뜻입니다. 노래하다 하면은 사실은 그냥 뭐 sing 이런 거로 쓰면 될것 같은데, 왜 chant라고 썼냐 하면요, 여기서 말하는 chant는 노래를 하는 거에 초점을 둔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랄랄라 이게 아니라 노래, 그러니까 음성이 없어도 굉장히 서사시 같은 거, 그런 거를 낭송을 한다든가 recite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찬송과 같이 특정한 주제가 있는 걸 내용에 초점을 둬서 부를 때 우리가 챈트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노래하는 게 반드시 음정을 담아서 막 가요를 부르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챈트가 있다면 챈트하고 비슷하게 생긴 단어인 인챈트도 있는데, 이 인챈트라는 게 뭐냐는 거죠. 인챈트는 매혹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인챈트를 언급하는 이유는 첸트만 보고, 만약에 이제 1, 2, 3, 4, 5번 선택지에 인챈트가 나왔다면 인챈티드로 나왔겠지? 그럼 인챈티드 보고 첸트 있었어 이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낚이죠. 노래를 하다가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졌으니까 막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이러는 거니까, 아, 인챈트하고는 상관이 없다 볼수 있겠습니다. 인챈티드가 되면 굉장히 이제 미스터리스하고 신비한 광경을 봐서 내가 그 풍경에 굉장히 매료되었다 할 때, I was enchanted by the scenery 이렇게 할때쓸수 있어요. 그게 아니게 되는 경우엔 쓸 수가 없다. 자, 20번으로 갑시다. 20번부터는 살짝 이제 중심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제를 먼저 봅시다. 주제는 하단과 같고요. 주제를 적을 때는
그 여러분이 영상을 멈춰놓고 적고 나서 영상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갈게요. 주제. The need for the press to earn credibility from the public. 자, 의미상의 주어로 보시면 되고, 언론사가 대중으로부터 신뢰성을, 그러니까 신뢰를 얻을 필요성. earn은 얻다라는 뜻이죠. earn이라는 게 우리가 물론 earn money처럼 돈을 벌다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earn 다음에 이렇게 추상명사를 써서 뭐뭐를 얻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미상의 주어, 그리고 투부정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렇게 주제를 확인을 했으니까 위로 가봅시다. 근데 이게 사실은 문제를 푸는 관점에서 그냥 읽고, 대강적으로 무슨 내용인 것 같아 하기보다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힌트들 있죠? 지금 아홉 번째 줄에 있는 but 같은 역접어에서 but에서 나왔고, 물론 이런 인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요. It is essential that, 우리가 여기서 essential을 썼기 때문에, 아, 중요하다.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구나 알수 있습니다. 자, 뒤에를 봤을 때요. The public trust.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trust를 썼다는 거는 앞에 조동사 should가 생략됨으로써, 아, 해야 한다. 강조하는 바가 매우 강하게 실려 있구나 알수 있겠죠. 대중이 신뢰하는 게 중요하죠. The press. press는 뭐지? 누르단가? 자, press 앞에 더 있는 거 보이시죠? press가 명사일 때 press는 언론이란 뜻으로 씁니다. 언론. 그러니까 trust하고 보는 거, 그거는 뭐 the press가 될 거고, press를 as credible, 믿을 만한. 뭐에 있어서 믿을 만한 걸로 보냐면요. in its role, 언론의 역할. 자, 그게 뭐냐는 거죠. as watchdog over governments. watchdog 하면은 감시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감시견 아니면은 감시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비유를 한 거죠. 정부에 대해서 감시를 하라는 거예요. 막 정부에 편향적으로 언론 보도를 하지 말고. And their agencies, 그리고 그 하위 행정부서에 대해서도 역시 편파적이 아닌 그런 감시적인 보도를 해라, 이런 거죠. 그럼 애초에 이걸 왜 해야 될까?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좀 하단에 나와 있는데요. 자, in order to be seen as legitimate,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는. legitimate하게 보이기 위해서는이니까 legitimate은 정당한이란 뜻이 되죠. 정당한. 정당한이 아니라 법률적인 상황에서는 합법적인이란 뜻이 있겠지만, 정당하게 보이기 위해서 매체가 the media must be seen 뭐라고 여겨져야 되냐? as truthful. 진실이 가득하다고. 그리고 accurate. 정확하고 unbiased. 편향되지 않은 거죠. biased가 편향되니까 on이라는 접두사 붙었을 때 반대가 되니까. 그리고 공정하게 보여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화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밑에서 세 번째 줄 있는 문장이고, 그 문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서 네줄더 올라간 이 내용을 얘기해 준 거겠죠. 약간 목적이 더 나중에 나오고, 그거에 대한 방법이 그 위에 나온 거니까, 우리가 여기 벗에서 한번 꺾인 다음에 essential 나오는 부분에서, 아, 글이 여기로 굴절되는구나를 잘 찾으시면은 바로 2번으로 엮어줄 수가 있겠어요. 이게 아직까지 자신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문장 힌트를 안 쓴다는 거기 때문에 그 문장 힌트를 반드시 써서 풀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렇고,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는 위에서 세 번째 줄에 colloquial이라는 뜻이에요. colloquial. 이거는 구어체의라는 뜻이 되겠는데, 구어체의. 구어체하니까 뭔가 굉장히 대화에서의 상황이 아닐까 싶을 수 있는데요. 굳이 대화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약간 informal하고, casual한 그런 맥락에서 쓰는 걸 그냥 colloquial이라고 하는구나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좀 난해 보이는 단어가 하단에 glossary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어가 보카 1800에 실려 있기 때문에, 아, 이 단어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 않으면 독해에 큰 손해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번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 봤고요. 21번 같은 경우에, 자, 신유형 밑줄 추론. 자, 이 밑줄 추론은 현재까지 공략법이 굉장히 좀 명쾌하지가 않은데, 이거는 그냥 제목처럼 다 읽는 걸좀 추천을 합니다. 뒤에 가서 제목 얘기도 나오겠지만, 왜냐하면 얘는 처음에 흐름을 좀잘 타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 제러미 딘이 심리학자이자 저자인데, 이 사람이 설명을 하죠. 뭐하고 관련해서 설명을 하냐? cultivating. cultivating 하면은 함양하다. 함양하다란 말이 좀 어려우면은 가꾸다 하시고요. happiness boosting habits, 행복을 증가시켜주는, 증진시켜주는 그런 습관들.
근데 그 습관들에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Unfortunately, 불행히도, there's rather, 오히려, a large fly in the ointment. 자, ointment, 연고라는 뜻이 될 거고요. 연고. 연고에는 뭐가 있다? 굉장히 큰 large fly가 있다. 파리가 있다. 자, 비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유의 상황을 좀볼수 있어야 되는데, 연고는 뭐 하는 거지? 사람이 상처가 났을 때 낫기 위해서 바르는 그런 일종의 레메디가 되겠죠. 근데 그 일종의 레메디는 굉장히 위생적으로 잘 지켜져야 되는데, 거기에 만약에 파리가 빠져 있다면 더 이상 그거는 연고는 쓸수 없는 게 되겠지. 위생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거니까. 그래서 that fly, 그 파리라는 게 is habituation, 아, 습관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habituation은 habit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habit은 그냥 행동 하나하나를 나타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인스타그램을 확인한다 하면 그건 습관이 되겠고요. habituation이라는 거는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인스타그램을 확인하기까지 걸리는 과정이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습관화라고 볼 수도 있겠고. 자, 습관화라는 거는 의미합니다. 우리가 적응한다는 걸 의미하죠. That we adapt to positive experiences, 긍정적인 경험들에 더 빨리 적응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부정적인 것보다. 당연히 긍정적인 경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느끼기에 더 편하고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경험을 얘기하니까 거기에 더 적응하기가 쉽겠죠. This means that,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은 that we lose the pleasure, 우리는 좋은 습관으로부터 얻는 그런 기쁨을 더 빨리 잃어버린대요. 잃어버린대죠. Than the pain from the bad ones. 나쁜 걸로부터 얻는 그런 고통보다 더 빨리 잃어버리기도 한다. 이게 반의어가 될 거, 그러니까 반대말이 될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게요. 생기는 것만큼 더 빨리 없어지기도 한다 그거예요. 적응도 빠르고 대신에 잃어버린 것도 빠르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positive experiences라든가 아니면 good habits로부터 얻는 pleasure이라는 거는 그런 거는 temporal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short-lived하고 그리고 mortal하다고 볼수 있겠죠. 자, 이게 뭐다? temporal, short-lived, mortal, 덧없는이다. 국어에서 문학 작품 같은 데 많이 나오지. 그러한 뭐 기쁨 같은 건 덧없다. 왜냐하면 머지않아 사라지기 때문에 반대가 infinite나 아니면 endless 같은 게 된다면 이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왜 일시적이겠다? 우리가 그런 습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시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고. Dean, 그 사람이 suggests, 제안을 하죠. One way that we can deal with our automatic adaptation to pleasure. 뭐라고 주장을 하냐? 우리가 우리의 자동적인 그런 적응에, 행복으로의 자동적인 적응에 대처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is by varying our habits. 습관을 varying 하는 거다. varying은 다양화하다라는 뜻이에요. vary 하면 다양화하다. 다양하게 만들어라요. 하나로 통일시킨 게 아니라. 반대는 뭐가 될까? conforming이 되겠죠. rather than repeating them, 반복하기보다는. 그래, 이 repeating도 사실은 conforming하고 좀 같은 맥락에 varying하고는 다른 맥락의 단어가 될 거고요. 자, 그러한 습관들을 in exactly the same way, over and over again. 반복해서 같이 계속 반복하기보다는이 되겠죠. 그러니까 반복을 하지 마라 이 얘기네. 반복을 그냥 똑같은 것만 주구장창 하지 말고 다양화를 시켜라 이런 얘기. rather than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나와 있는 자기가 병렬시켜주고자 하는 애하고 같은 형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by에 얘가 묶여 있고요. by에 뒤에 나오는 동명사. 뒤에도 동명사 이렇게 엮어서 같이 쓸수 있어야지 막 to repeat을 쓴다든가 repeat을 쓴다든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단 문맥으로 넘어오냐고 넘어왔는데 automatic이라는 건요 자동적인이고 같은 말로는 spontaneous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게 자동적인이란 뜻입니다. 반대로 된다면 무슨 뭐 our artificial이라든가 아니면은 생각, 우리가 자동적으로, 우리 의식적이지 않은 그런,
일부러 의식해서 하는 conscious 이런 게 반의어가 되겠죠. This could mean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면 이 앞으로 나와서 독해가 돼야 되고요. 이것은 의미하죠. Making a conscious effort to respond more consciously to the question.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뭐 how are you 같은 질문에 점점 좀 더 의식적으로 대답하려는 그런 의식적인 노력을 하는 거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의식적인 노력을 하는 게 대답이 fine이라고 매번 말하는 거 이런 거는 약간 우리가 의식을 그렇게 막 더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how are you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fine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는 일종의 habituation으로서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fine이라고 말하는 게 habituation으로 인한 결과라면 우리가 만약에 이 fine이라고 매번 말한다면 우리에게 발전이 있을까? 없겠죠. 그럼 fine이라고 말하기보단 좀 다른 식으로 말해보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so good, so super nice라든가 아니면은 better than yesterday 이런 식으로 막 다양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배가할 수 있겠죠. 아까 함양한다고 뭐 그러기도 했고 introducing, 도입하는 거 그런 의식적인 변화, 다양성을 도입을 하는 거 In some of our habits, 우리의 습관에 여러 가지에 도입을 시키는 거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Can be effective in 줄이는 데 효과적일 수가 있대요. Reducing the effects of habituation, 습관화의 영향들을 자, 습관화의 영향들을 줄인다는 거는 습관화라는 건 자동적으로 나온 거니까 이제 더 이상 fine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지 않고 좀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게 된다는 거니까 이 습관의 입장에서는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겠죠. 따라서 reducing이 되지 막 increasing 같은 게 되지 않습니다. increasing 너무 쉬우니까 한 단어 더 알려드리자면 intensifying 하면 강하게 하다, 강화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 reducing 대신에 쓸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줄여야 되기 때문에 자, 딘이 설명하기에 Although Dean explains that this idea stretches the formal definition of a habit which involves the same behavior or thought in the same situation 자, 딘이 설명하기에 이러한 생각이 뻗습니다. 그런 격식적인 정의, 습관의 격식적인 정의를 뻗는데요. 근데 그런 이제 습관이 같은 행동이나 생각을 같은 상황에서 포함을 시키는 이거니까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면요. 자, 같은 행동이나 같은 생각을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how are you 라는 말 들은 상황에 처했으면 fine이라고 대답하는 건 일종의 tradition, convention, practice, 이런 관습이 된 거니까요. 그런데 그거의 격식적인 정의를 확장을 시킨다는 거는 좀 다른 반응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이거예요. For happy habits. 행복한 습관을 위해서 행복이 목표인 거고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An automatic initiation of the behavior. 자, 행동의 자동적인 개시. 개시라는 거는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자동적인 개시를 해야 된다. 자, 얘 약간 이상한 거 같죠? 왜냐하면은 행동을 자동적으로 개시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의식적으로 개시한다 그랬으니까 근데 아직 말 안 끝났어요. But then 그치만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consciously mindful way 굉장히 유념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of carrying it out 그것을 수행해야 한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방식 이게 바로 내가 생각을 했던 게 어느 정도 내가 생각을 했던 게 약간 이제 의식을 거쳐서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건 다양화를 하는 거죠. How are you를 들었을 때 how are you 들었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구나 좋아라고 대답해야지까지 했다면 그게 생각이고 의식을 해서 그럼 나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fine이라고 대답해야지 하면 그거는 습관에 얽매이는 거니까 의식이 아니에요. 그럼 fine는 어제 대답했으니까 오늘은 better than yesterday라고 대답해야지 해서 새로운 대답이 나오는 게 다양화가 된 거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행위를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하는 게 마지막 단계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3단 구성을 거치게 되고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이런 2단계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되냐? A new, 새로운 type of hybrid habit. 이거를 복합적인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유념하는 습관이래요. Mindful. Mindful 옛날에 했던 그런 질문에 나왔죠. 자, 이게 왜 복합적인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화자가 너는 습관을 아예 버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습관의 룰을 어느 정도는 존중을 하되 그 습관대로 발현돼서 나오지 않고 조금만 더 다양화를 시켜봐라 이거니까 자동적으로 나오는 건 유지를 하되 좀 다양화를 시켜서 수행을 해라니까 그래서 하이브리드입니다. 즉 복합적인 거는 습관과 수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니까요. 아,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걸 a mindful habit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답은 5번이 되는데 의식적으로 다양화하는 거죠. 습관적인 행동 양상들을. 행동의 양상이지 절대로 이 자리에 막 커그니션 같은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생각하는 거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다양화 과정을 거쳐서 수행해서 바꾸란 얘기니까 아, 행동이 바뀌는 거구나 해서 5번이 맞아요. 4번을 골랐을 법한 사람이 있긴 한데 4번은 행복을 개방적으로 표현하는 거지 행복을 달성한다는 얘기로 안 돼 있기 때문에 틀립니다. 만약에 이제 행복을 여기서 달성하기 위한 하면 약간은 좀 설득력이 있었을 수도 있겠는데요. 나머지 선택지들은 모두 답에서 거리가 멀다고 볼 수가 있겠고 결론적으로 이 글의 주제는 The advantage of diversifying our habitual aspects of behavior. Diversify, 다양화하다. 우리의 습관적인 행동의 양상, 그러니까 이런 건 CR 좀 넓혀서 아 양상, 행동 이렇게 하지 마시고 행동 양상 이렇게 하나로 하시면 됩니다. 행동 양상을 다양화하는 것의 이점. 그럼 뭐가 좋다? 행복한 습관, 바로 우리가 그토록 이제 좀 만족할 수 있는 습관을 드리게 된다 이거예요. 수상적인 글이지만 이렇게 이미징을 하면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22번. 자, 요지. 요지는 제목을 먼저 알아보고 갑시다. 제목. The primary responsibility of a social worker is to enhance the client's self-reliance. Primary responsibility니까 주된 책임. 주된 책임이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주로 해야 할 일이겠고 사회복지사의 주된 일은 enhance, 그 향상하는 겁니다. 향상하다, 고객의 self-reliance, 자립심을. 자립심도 좋고 뭐 자립 능력도 좋고 다 좋습니다. 자립을 하는 거예요. 자, 자립을 하는 거가 우리 정답 4번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다 이게 나왔죠. Self-reliance. Self-reliance예요 그게.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고객은 누구일까? 아무래도 좀 사회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좀 institutional assistance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약간 아까 나왔던 underprivileged children처럼 좀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고. 자, 참고로 이런 소재의 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교육학하고도 연관이 될 수가 있어요.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 자, 선생님의 정의가 있죠.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Teacher. 선생님이라는 게 옛날에는 전통적인 개념은 지식을 공급하는 지식 공급자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교실에서 그냥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약간 책에서 나온 내용을 받아 적듯이 그렇게 받았어요. 선생님이 1 더하기 1은 2다 그러면 그게 진리다. 선생님이 1 더하기 1이 2라고 하셨지? 그러니까 난 저걸 배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현대적인 개념으로는 선생님을 조력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Facilitator. 그러니까 자신이 지식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공부를 하고 독립적으로 학습을 하고 그 독립적 학습에다가 도움을 주는 걸로서 여겨져요. 선생님이라는 개념이 현대에는. 애들이 이제 그 초등학교는 지금 하고 있을 거야.
그 원형으로 앉는데요. Staying in circle 해서 디스커션 같은 걸막 해요. 그러면서 서로 막 이산화탄소를 왜 줄여야 할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 서로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생각하니? 그럼 이건 어떨까? 이러면서 그냥 조력만 하지. 선생님이 넌 틀렸어. 내말 따라. 이건 이거야. 외워.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선생님에 대한 현대적인 개념하고 사회복지사의 현대적인 개념이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뭐 교육자 아니면 사회복지사 같이 조력자 역할을 하는 직업들은 이렇게 뭔가 관점이 이렇다. 그 사람들에 대한 기대되는 책임이 이렇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굉장히. 자, 그래서 이 글은 어떻게 해서 답이 4번이 나오게 됐냐, 이거는 저는 이 문장을 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he expertise of the social worker. Expertise. 전문 능력. 사회복지사의 전문 능력이 does not lie.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does not lie in. lying이라는 건 거짓말이 아니라, 뭐뭐에 있다라는 뜻이죠. knowing, 알거나 아니면은 권유하는 거에 있지 않습니다. what is best for the client. 그 고객에게 뭐가 가장 중요한지. 그러니까, 막, 제 말이 맞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안 하면 당신은 망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it lies in, 뭐에 달려있냐. assisting clients. 고객을 도와서 define, 정의하게 합니다. 그들의 문제점을. 그러면 당신의 문제가 뭘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를 안 해줘요. 문제가 뭘것 같아요? 해놓고, 이건 어떨까요? 하면서 고객이, 전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찾아준대요. to identify, 찾아주고, examine, 검사해줘요. 대안들을, for resolving the problems,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추천해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극대화합니다. 그들의 능력들과 기회들을. 그들 스스로 결정을 내릴. 자, 그들 스스로. themselves는 여기서 social worker이다? 아니면은 그 clients다? clients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and to implement the decisions they make. 그들이 내리는 결정들을 이행하다. 결정대로 이행하도록 도와줍니다. 아. 고객님께서 결정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그럼 이제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요. 이게 아니라, 네가 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implement란 단어는 supplement, 보충하다, complement, 보충하다하고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명사일 때는 도구라는 뜻이 있으니까, 역시 이제 한 모의고사에서 같은 단어가 두번 나온 경우에 뜻을 유의해서 쓸수 있어야 되겠고, 정답에 대한 단서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수거의 의미를 봅시다. In this respect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다? 이러한 점에서라는 뜻이죠. 이러한 점에서. Respect는 존중이 아니라 관점이란 뜻이 있어요. 이 respect 대신에 쓸수 있는 거는 light. In this light. 이런 표현도 역시 이러한 점에서라는 뜻이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러한 의미에서. 아,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그냥 조력해서 자립심을 기르게 해주는, 고객의 자립심을 기르게 해주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2번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자, 23번,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주제나 제목은 워낙에 그 선택지 자체가 분명한 표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답 위주로 보고 갑시다. Different codes used by short term. 코드는 코드예요. 코드를 막 암호라고 하거나 이러고 싶은 사람은 해도 되는데, 암호라고 하면 아마 번호가 먼저 생각날걸? 사용되는, 단기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기억에 의해서 사용되는 다른 코드들. 자, 내용 읽어본 사람 알겠지만, 여기 지금 reflecting the use of an acoustic code in STM. STM이라는 건 short term memory, 단기 기억이 되겠죠. 단기 기억을 할 때는 음향적인 코드를 사용하는 것을 반영하며, 이거니까, 아, 단기 기억은 소리를 더잘 기억을 하는구나, 이거예요. 단어 같은 걸 외울 때, 예를 들어서, mad, man, cat, can, 이런 거는, mad, eh, cat, can, 이게 의미상이 아니잖아? 이게 소리적으로 비슷한 거죠. 소리적으로 비슷할 때, 아, 음향적인 힌트를 이용을 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단기 기억은 음양. 그리고 the use of the semantic code in LTM이라 그랬어요. Long term memory. 장기 기억에서는 semantic code다. 자, semantic이 뭔지 모르시면 안 됩니다. semantic 우리 외운 단어예요. 의미적인이란 뜻입니다. 의미적인. 여기 없잖아, 지금 글로서리에. 그러니까 모르면 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눈치로 파악할 수도 있어. 자, big, long, broad, high. 이거는 발음이 비슷한가? big, broad, 미가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big하고 long은 그 약간 큰 의미, 크고 길고 이런 거다 뭔가 작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크고 길고 넓고 높아지는 건좀 증가하는 그런 의미적인 걸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기억을 할 때는 의미에 기반한 코드를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다르다. STM과 LTM,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이용하는 코드가 단기 기억일 땐 음향적, 장기 기억일 땐 의미적인 코드를 이용한다고 알수 있으니까 답이 2번이 됐다 볼수 있겠죠. 이 문제 자체로 봤을 땐 상당히 쉬울 수가 있는데 어떤 개념을 소개하고 있는지 자세히 봅시다. 자, memories in STM. STM이 encoded acoustically, 단기적으로 코딩이 될수 있어도 암호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Information held in LTM seems to be different. LTM에 저장되는 그런 정보는 달라 보인다. 네, 다르죠? 어떻다? 의미에 기반한다. Here, memories, 여기서 기억들은 are encoded, 녹화가 됩니다. 암호화가 됩니다. 뭐에 따라서? 그들의 의미에 대해서. 여기서 here이라는 건 LTM 얘기하는 거지. 자, 여기서 encoded가 되면 안 됩니다. 빨간색 표시한 건 어법 관련이고요. 만약에 encoded가 되면 encode가 자동사여서 encoded가 동사로 인정이 되거나 아니면 encoded가 PP가 되는데, 자, 여기 here부터 code까지 동사가 있나요? There is는 이제 대시 뒤에 나왔기 때문에 단독적인 절이 성립이 가능해서 제하고 here부터 meaning까지 해서 동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are encoded가 돼야 동사 역할을 하니까 encoded는 동사로 쓸 수가 없겠죠. Badly라는 사람이 provide, 제공했습니다. Evidence for this, 이것에 대한 증거를요. In an experiment, 실험에서 that require participants to learn list of words and recall them. 참가자들에게 일련의 그런 단어들, 단어 목록을 학습을 하고 회상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참가자들이 두 부류로 나누겠죠. 장기 암기를 한 애들, 단기 암기를 한 애들 이런 식으로. 이런 뭐 의미가 아니라 음향에 기반한 소리적으로 비슷한 거를 포함한 그런 아이템 항목들도 있었고요. 다른 것들은 의미적인 공통점을 가졌습니다. 아, 그럼 이건 이제 그한 참여자는 의미 보여주고 한 참여자는 음향 보여준 게 아니라 두 참여자들에게 단기를 해보고 장기를 해보고 이제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했다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단기 암기, 그러니까 immediate recall이라는 건 즉각적인 회상 암기 이런 거니까 그런 걸 했을 때 participants error was affected by the similar sounding sounds. 아, 음향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게 아니죠. 단기 기억을 할때 음향에 의존을 하는 거지. 음향에 의존을 해서 오히려 이제 문제를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자, 근데 이제 20분이 좀 지나가지고 좀 장기 암기가 된 거죠, 이 사람들이. 자,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실험이 두 부류로 나누는 게, 실험 그룹이 두 부류로 나누는 게 아니라 실험자들은 같은데 한 회차에서는 단기 암기 시키고 한 회차에서는 장기 암기 시킨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20분 정도 지났을 때 에러가 더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항목들에서, 근데 비슷한 의미를 가진 항목들에서. 그러니까, long term memory가 됐을 때는 의미에 더 신경을 쓰는 경향이 많다 이거예요. 이건 좀 번외적인 얘기인데, 자, 사람이 단기 암기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어 시험을 볼 때, 여러분이 단어 시험을 10분 남기고 단어를 처음 봐요. 그러면 처음 볼 때, 혹시 소리에 기반해서 외웠던 사람들은 단어를 많이 틀리진 않았는가 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 비슷한 소리가 나는 단어를 여러 개 외웠을 때 그것끼리 혼동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단기 암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비슷한 단어들인데 그 이제 소리적으로 비슷한 단어들 소리로 구별하는 거는 잘 못한다 볼수 있겠죠.
보통 단어장 쓰는 사람 중에 단어장에 그런 게 있어. ABC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Alphabetical Order로. 그런 것들 쓰는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단어들은 발음이 다 비슷할 수밖에 없잖아. A로 시작하면 다 발음이 어나 아일 테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면은 소리적인 것 때문에 단기 암기를 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걸 이용해서 본인의 어휘 외우는 습관을 좀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이제 어법어휘적으로 강조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은 아까 세멘틱이랑 are encoded은 얘기했고요. asks for이라는 게 뭐뭐 하도록 요구 받았을 때 요구 받았을 때가 되겠죠. asking이 되게 되면은 asking for이 되게 되면 그 여기 분사구를 제외한 주절의 주어 participants errors 얘가 지금 이건 또 이상한 게요. participants errors는 주절의 주어긴 한데 종속절의 주어일 수가 없죠. participants 자체가 여기 생략이 됐습니다. participants were 그러면은 이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요청을 받은 거지. 단기 회상을 하라고. 단기 회상을 요구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asking이 안 되고 asked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 줄에 있는 be recalled는 회상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were의 주어가 items니까. 아, items가 여기 사실은 반복되기 싫어서 생략이 됐구나 하니까 아, 회상이 돼야지. 회상을 하면 안 되지. 그래서 recall 하면 안 되는구나 알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items예요. 근데 주어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이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좀갈 길이 멀죠. 24번 같은 경우에, 정답은 3번. Shopper's interest level. 쇼핑하는 사람의, 그러니까 구매자의 흥미 수준이, 수준이 결정 요인이다. 뭐의 결정 요인이냐? Of the amount of information. 정보의 양의 결정 요인이다. 이게 뭐냐면요. 그, 밑에서 나왔듯이, 밑에서 나온 것처럼, 중간 부분에 나오는구나. The best way to convey information to consumers.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최고의 방법은요. is to look at them. 그들을 shopping on a number of possible levels of interest. 가능한 그런 여러 개의 수준의 단계에서, 그러니까 수준에서 쇼핑을 하는 것으로 보고, direct information to them. 그들에게 정보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According to their level. 그들의 수준에 따라서. 그들의 수준이 뭔지 좀 약간 헷갈렸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수준이 경제적인 수준인지 아니면 관심의 수준인지를 알려면 뒤에 보면 되는데 high level of interest, 흥미의 수준이 높다면 그러면 정보가 더 많이 주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고 무관심한 거, 즉 흥미의 수준이 낮다면 정보가 많이 주어져서 그가 압도당하지 않게 해야 된다니까 아, 반대되는 얘기고 결국 중요한 거는 그의 수준의 그런 흥미 수준이구나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위에서는 그냥 사실 별 도움이 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지금 밑줄 치는 문장을 본 사람들은 그나마 잘 했는데, 여기만 봐서 아마 알기가 힘든 경우엔 뒤에를 좀더 읽어봐야 되겠지? 그리고 제목을 풀때다 읽으라고 하는 거는 제목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 여기서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는, 역전버거 없이 그냥 한 맥락으로 가는데 은근히 갑자기 글이 굴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놓치지 말게 하도록 다 읽으라는 거지만 너무 느리시면 안 됩니다. 어법으로 지금 are presented를 강조하고자 하는데 are presented의 주어를 봤는데요. different amounts고 consumer demand for information은 괄호로 묶이죠. 아, 그러니까 amounts의 수일치를 시켜서 are present가 되는구나 알수 있습니다. 앞에 information이 있다 그래서 절대로 is가 돼도 안 되고, 근데 난 개인적으로 is인지 물어보는 것보다 are present인지 are이 없어도 되는지를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are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할 때, 분석을 할 때, 동사 여기 있구나. 접속사 여기 있구나. 끝이네. 동사 또 있어야 되겠네. 그래서 여기 있구나. 이렇게 돼야지 그냥 느낌상 대충 하면 절대로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법 변형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떠한 구매객도 at any point of the shopping experience
쇼핑의 경험의 어떤 지점에서든 has a certain level of interest, 어느 정도의 흥미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상품에 대한 어느 정도의 흥미 수준이라는 거는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포인트 초점을 둬라 이거고. Sometimes this level of interest is intense. 흥미도가 강할 수가 있대요. 자, 강할 수가 있는데 그런 강할 수 있을 때니까 그 this level of interest가 intense한 상황에서니까 where를 썼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막 위치를 쓰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요. 위치를 쓰게 되는 경우에 후행절에 명사 빈칸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뒤에가 the consumer이 주어 캔낫이 3형식이고 얘가 지금 인어프가 목적어가 되거든. 그래서 충분한 것을 그저 얻을 수 없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목적어가 차 있기 때문에 where이 맞습니다. 위치가 된 경우에 목적어가 없는 걸 요구하기 때문에 여기서 될수 없겠고. 그 때때로 이제 이 수준이 is one of indifference, 무관심의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둘러보는 정도라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막 정보를 주면 안 돼요. 고객님 이옷 오늘 에이, 이 옷이라고 안 하지. 이 제품 오늘 30% 할인 들어가거든요. 신상인데 할인 들어가는 둘도 없는 기회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 관심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정보를 얘기를 할때막 너무 많은 정보를 얘기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부담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적절하게만 말해라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to look at them, 뎀이 가리키는 거는 뎀이 가리키는 거는 consumers가 될 거고 그러니까 그들을 보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면 여기서 이제 to 앞에 for marketers 마케팅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생략이 됐어요. 마케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싶을 수 있는데 애초에 이렇게 상품을 어떻게 팔 것인가 판촉하는 사람이 마케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for marketers가 생략이 됐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케터 입장에서 그 consumers를 보는 거니까 여기서 them이 되지 themselves가 되지 않죠? 이것도 내용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상황 파악이 가능한 거지 막 표면적으로만 보시고 아 consumers 말고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themselves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좀 의식적으로 할수 있어야 됩니다. 내용을 생각하시길. 그래서 이렇게 해서 24번에 대한 내용 마치고 25, 26은 정답에 대한 설명은 뭐 여러분이 다알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 대신에 이제 어법적으로 강조할 부분, 어휘적으로 강조할 부분만 얘기를 하자면 여기에 대신 수일치를 잘 시켜야 되는 대신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이 도표가 어법으로 변형이 되겠지가 아니라 그냥 이 개념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대시 나왔다면 앞에선 단복수가 당연히 다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단수를 써야 될지 복수를 써야 될지를 의미상 파악을 해줘야 되는 건데, Hispanics를 받는다면, 그러면 이제 Hispanics가 안 묶여 있을 때만 가능할 텐데, Hispanic 사람들의 비율이니까, percentage니까, 여기다가 일치시켜가지고, percentage가 전반적인 미국인들의 percentage보다 컸다니까, 대신 percentage만 받는 거지, Hispanics를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주로 쓸수 없는 게 바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거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plain 이거는 여기서 분지란 평지? 분지란 분지가 아니지 평지? 평지란 뜻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plain이 지금 명사로 쓰였고 뭐 형용사로 쓰인다면 평평한이라든가 분명한 평범한이라는 뜻이 있겠지만 여기선 평지. 자, stroke란 단어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stroke는 뜻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명사할 때뜻두 가지, 동사할 때뜻 크게 한 가지. 자, 명사할 때 여기서 뜻이 뇌졸중. 1835년에 그는 극심한 뇌졸중을 앓았다. 그래서 in return to his small sepias, 약간 황색 그림으로 다시 스타일을 바꿨다 이런 얘기니까 얘가 지금 뇌졸중을 잃어서 약간 커리어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뇌졸중이라고 보셔야 돼요. 두 번째 뜻이 공교롭게 뭐가 있냐면은 그 붓터치라는 뜻이 있어요. 붓터치 이걸 한국어로 아까 한자어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획 그나마 획이 좀 적절할 것 같아. 붓으로 뭔가 한번 딱 찍고 이런 걸 stroke라고 합니다. 동사로 쓰일 땐 쓰다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동사가 아니니까 severe의 수식을 받는 명사니까 여러분이 1번, 2번 중에서 뭘까 이것만 고민을 하셔야 되겠고, 극심한 부터치가 있었다 이렇게 하면 뭐야, 이상하지? 갑자기 미쳐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그려놓은 masterpiece 걸작 그림에 막 부터치를 이상하게 한게 아니니까요. 그런 어휘들만 보시면 됩니다. 27번, 28번은 설명할 가치가 없어서 넘어갑시다. 29번, 30번 하면 일단 일부 마무리가 되고요. 29번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How did the dichotomous approach affect modern science? 어떻게 이런 이분법적인 접근이 현대 과학에 영향을 미쳤는가? 이분법적인 접근하면은 alternative라고 해요. alternative, 양자택일이라 그래서, 아니면 이지선다라고도 하고, 두개 중에서 고르는 그런 약간 흑백 논리 같은 그런 거, dichotomous라는 거는, 그래서 이분법적인, 뭐 여러 가지 표현들로 설명이 대체 가능한 그런 접근법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답이 2번이 되는데, 2번이 틀리는 이유가 이렇게 묶었어야 돼요, 분명히. this부터 시작을 해서 분석을 들어갔어야 되고, 이렇게 여기 노리는 거야. 뭐 의미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묶었어. Unlike the version of classifying, 분류의 버전, 누구랑 다르게 우리가 사용할지도 모르는 유저의 목적어 없네, 여기 비었네. 그러니까 얘네끼리 노는구나. 자, 괄호 무시하고 슬래시 무시하고 주어가 approach고 동사가 없고 목적어가 나오잖아요. 어떠한 허용도 하지 않는다. 모호함에 대한 어떠한 허용도 하지 않는다. 않는다가 돼야 되는데 동사가 없기 때문에 making이 아니라 makes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일단 그거는 그렇고, 이게 어떤 얘기냐. 현대 과학이 emerged out of traditions. 전통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전통들이 are clearly western. 분명히 서구적이래요. 모인 것처럼 보인다. 가주어 진주어니까 이것은 그것이라고 하지 마시고, the process of sorting into either or categories. 그거인지 아니면 아닌지에 대한 category, 범주로 뭔가를 분류하는 거, 분류하는 과정은 can be traced to ancient Greek thought. 고대 그리스의 사고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 고대 그리스 사고에서 그런 이분법적 태도를 찾아볼 수 있구나. The process of organizing objects according to whether they have or do not have a particular property. 어떤 그들이 그 사물들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사물들을 조직하는 거, 그러니까 분류하는 거. With no intermediate category, 어떠한 중간 범주도 없이. 중간 범주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중간 범주가 없다는 거는 중간은 없어. 약간 벤 다이어그램으로 따졌을 때 A 아니면 B인 거지. 이게 아니에요. 이거 교집합 있으면 안 돼요. 교집합이 없다는 소리예요. It's sometimes called as Aristotelian. 아리스토텔레스식이라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리스의 사상가이자 과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그 사람 다 하는 분 그냥. 이분이 이름을 어원으로 딸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이분법주의를 적용을 한 사람이구나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분류라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형식적인 접근법이래요. 뭐와는 다르게 우리가 매일 살면서 사용할지도 모르는 그런 접근법하고는 다르게 makes no allowance for fuzziness. 모호함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모호함이라고 그래서 fuzziness란 단어가 있는데, 같은 말로는 opacity, obscurity, 모호함. 그러니까 중간은 없다 이런 거죠. 그 다른 단어 뭐 vagueness라든가 아니면 ambiguity 같은 건 여러분이 알것 같은데, 아는 사람은 쓰지 마시고 모르는 사람만 쓰세요. 이제 이런 거 기본적으로 패시브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중간이 없다.
It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인정을 하는 것이 that thinking scientifically is not natural or automatic.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연적이거나 자동적이지 않다는 걸 인식한 게 중요하다라 그랬어요. 그럼 뭐냐? 그러면 자연적이지 않으면 수동적인 거냐? 네. Indeed, 정말로 learning to perceive the world in ways 자, 이러한 dichotomous, 이분법적이고 observation based, 관찰 중심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관찰하려고 배우는 그런 것은 is something that we must learn.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방식입니다. 이분법적이고 관찰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자는 이런 아이디어를 굉장히 좀 좋아하고 있어요. 이거 좋은 거다. 이거 우리가 좀 보존하고 잘 따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For some of us, 우리 중 몇몇에는 this may seem to be very natural. 이것이 매우 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Actuality는 실제죠, 실제. 그러니까 실제에서 it is an extension of the cultural traditions. 그것은 문화적인 전통의 연장입니다. 연장. Within which we were raised. 우리가 그 안에서 자랐다. 우리가 그 안에서 자란. 그러니까 within which는 이거 맞는지 틀린지 판독을 할 때. We were raised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명사빙칸 하나도 없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0이 되는 거나, 관계 부사처럼 취급해 주시면 됩니다. Classifying, 분류하는 거는 is an example of a very particular way of thinking that teachers must introduce students to familiarize them with the culture of science 나오는데요. 사고를 하는 그런 매우 매우 특별한 그런 방식의 한 예시입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소개를 시켜줘야 되는 introduce는 목적어가 지금 비어 있으니까 여기에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어서 명사빙칸 한 칸으로 관계대명사 대시 있는 거고 근데 이제 학생들에게 그것들이 아니라 학생들을 친근하게 만들어야 된대요. With the culture of science, 과학의 문화의 친화도를 높여야 된다 이거죠. 친화도를 높여야 되겠지. 무슨 막 분리시키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좀 두렵게 하다라 그래서 intimidate 반대가 됩니다. intimidate하고 familiarize하고 반대가 돼요. 그리고 아까 natural은 unnatural인지 물어보는 거였을 거고. 그래서 이제 친화를 시켜야지 막 겁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인티미데이트가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29번에 대한 설명 마치고요. 이분법적인 사고 소개였고. 자, 30번입니다. 30번은 주제가요. The role of our cognitive frame in filtering the views. 관점을 여과하는, 필터링 하다, 여과하다. 인지적 틀의 역할. 우리의 관점을 여과하는 데 있어서 인지적 틀의 역할. 네, 다 쓰셨고요. 첫 번째 줄, each of us 단수죠. This reality, 현실을 봅니다. 우리가 쌓아온 현실을 통해서 봅니다. 쌓아온 생각을 통해서 봅니다. Have accumulated. Accumulate 하면 축적하다라는 뜻이에요. 축적하다. 비슷하게 생긴 단어로 이제 culminate라는 단어도 있는데 얘도 역시 쌓다 축적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이제 개인적인 그런 보존된 상태의 인지, 보존된 인지 상태에 쌓아놓은 그런 생각들을 통해서 현실을 본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로부터 학습된 거란 얘기입니다. 과거로부터 학습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cognitive frame이 되는 거예요. When you encounter a new thought,
새로운 생각을 이제 마주할 때 you call upon the state to derive meaning. 이러한 상태로부터 의미를 도출하도록 요구합니다. call upon 하면 요구하다란 뜻. 그리고 agree, 동의하고 반대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remain, 뭐뭐인 상태로 있게 합니다. neutral. remain이 이형식 동사니까 neutral이로 쓸 수가 없어서 어법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중립적인 상태로 있게 합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하면은 아까 말한 this state는 너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로부터 학습을 해서 그 사고의 틀이 이미 생긴 거죠. 그러니까 사고의 틀이 생겼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뭘 배우든 간에 새로 나온 내용은 과거에 기반해서 과거가 심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있어.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빠, 엄마 다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좀 심하면은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까지 계신다 쳐. 근데 이제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시니까 좀 보수적이잖아. 그래서 막 그러거든. 가족 중에 더 어린 사람이 숟가락을 들면 싫어해요, 식사를 할 때. 그러니까 항상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가 먼저 숟가락을 들은 후에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숟가락을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빠, 엄마가 숟가락을 들 수 있고 그 다음 내가 숟가락을 들어야 되는 거야.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보다 먼저 숟가락 들으면은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가 노발대발 하시겠죠? 예끼 이놈! 내 니를 그렇게 키웠나? 막 이런 식으로 하시겠지. 그러니까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애는 아 이게 올바른 거구나, 어른들이 더 연장자가 숟가락을 먼저 들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구나 라고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집이 아니라 다른 데 가요. 예를 들어서 남의 집에 가요. 남의 집에도 이제 막 연장자가 있겠지. 나 그 친구 있고 친구 부모님, 친구 있고 친구 삼촌 있고 친구 부모님 계시고 친구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있다 쳐. 그러면은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 친구네 부모님이 많이들 먹으렴 이런 식으로 이제 했어. 그런데 너가 이제 끝까지 숟가락을 안 들어요. 왜 안 먹니? 이래. 그럼 그렇게 물어봐. 그러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금 안 드시고 계셨어요,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너가 다른 집에 갔을 때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데 왜 숟가락을 먼저 안 드시지? 이런 걸로 그 집에 가서도 그 행동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너가 만약에 너는 숟가락을 안 드는데 너 친구가 아빠 엄마보다 먼저 숟가락 들었어. 그러면 너는 그 친구의 행위를 잘못된 거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안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빗대서 옛날에 내가 배운 거 그 상태에 빗대서 의미를 도출한다는 거는 약간 새로운 행동이나 생각을 마주칠 때마다 그걸 평가한다는 겁니다. 나의 사상에 맞춰서. 그게 약간 좀 abstract하게 추상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예시를 통해서 파악을 했고요. 이런 걸 좀 짜증난다니까. 예시를 안 되면 흡수가 안 되거든요. 자, 모든 생각 너가 마주치거나 아니면은 and conjure up 너가 생각해내는 그런 생각, 소환해내는, 불러일으키는이니까 you filter through this state. 너가 3형식 이 상태를 통해서 여과를 한다. 자, 이상하죠 이거. 주원과 every thought you encounter or conjure up 까지가 뭐다? 목적어다. OSV네요. OSV. 왜 이렇게 왜 이따구에 짓을 할까? 너무 길죠? 지금 목적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만약에 이 목적어가 You filter through this state every thought you encounter or conjure up 이렇게 되게 되면은 뭔가 강조를 덜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보내서 강조를 했구나라 알 수 있어. 강조에 의한 도치라고 보는 거고 강조에 의한 도치. 당신은 you can observe this scrutiny. 이 scrutiny는 관찰. 이 그런 면밀한 관찰을 이제 해볼 수가 있는데요. As you produce thoughts, 너가 이제 생각들, 너의 기분을 자극하는 그런 생각들을 만들어낼 때, pay attention to the next time you disagree with somebody. 너가 다른 사람하고 의견이 안 맞는 때 신경을 써보세요. Notice, 주목을 해봐라. How your mind instantly produces thoughts. 어떻게 너의 마음이
즉각적으로 만들어내는지 생각들을 that validate your point of view 너의 관점을 정당화하는 validate는 정당화하다, 입증하다 이런 뜻인데 정당화하다로 가겠습니다. 반대말은요 contradict가 될 거고요 반박하다. 아마 이 3번 골라서 틀린 사람 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3번하고 5번이 약간 그거거든. 얘 아니면 얘, 너 죽거나 나 죽거나거든요. 멀리 있긴 하지만 how는 how인지 what인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what이 될 수가 없는 게요 비록 notice에 목적어 빈칸이 있어 보이지만 your mind가 주어 produces가 3형식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명사 빈칸 두 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as your friend defends a political candidate 변호하다라는 뜻이 defend가 정치적인 후보자를 막 변호를 해요. Who you dislike, 너가 싫어하는.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정치적인 사람들 중에서 범죄자가 많잖아. 막 전과자라 그러지. 탈세하거나 음주운전하거나 그런 사람들. 만약에 이제 나는 저 사람이 막 음주운전 세 번 했는데 국회의원 나와서 싫어. 근데 친구가 야 그게 뭔 상관이냐? 정치인이 일만 잘하면 되지. 얼마나 멋있냐? 이러면서 막 실드를 쳐요. 그러면 나하고 나의 친구는 그 의견 일치, 의견 불일치가 생기고 있겠죠. 자, 그럴 때 notice 알아차려 보세요. The rush of opposing thoughts 그런 반대되는 그런 생각들의 유입을 그게 막 이제 쇄도하고 유입이 되는 거예요. noticing이 아니라 notice로 써야 이제 이 문장에서 수가 as 네모, defend 세모, notice 세모로 동사 두 개, 접속사 한 개가 맞춰지겠죠. 이거 괄호 친 건 솔직히 안 세도 되는데 얘까지 세고 싶으면 네모 세모에서 어차피 세 개 두 개에서 똑같습니다. As this happens 이게 일어날 때 consider for a moment 잠깐 동안 생각을 해보세요. Where these thoughts came from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why you produced them at this particular moment 왜 하필 이런 특정한 시기에 그것들을 만들어냈는지를 잠깐 생각해봐라. 너는 왜 너의 친구가 반대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Consider their purpose. 그것들의 목적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들의 목적? 여기서 지금 opposing thoughts라는 게 친구의 생각에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의 생각에 반대되는 걸 왜 생각을 해내냐 이런 거예요. 남이라고 일반을 하면 남의 의견에 반대되는 생각이 떠오르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You did attract them. 너가 정말로 그것들을 끌어들인 거고 and they do have a purpose. 그렇게 하는 것들은 의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들의 목적은요 is to 너의 신념을 강화하는 것이다. Contrary, 모순 짓기 위한 게 아니라 여기 모순이 되면 왜 안 되냐면은 자 모순이 되면은 너가 친구하고 저 후보자를 두고 막 싸워. 너가 자 나는요 저 후보자가 싫어요. 그래서 음주운전 세 번 한 주제에 왜 선거 나와 짜증나게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는 야 그게 뭔 상관이냐 남들 다 음주운전 해 이런 논리를 펼쳐요. 그러면 너가 친구가 말하는 남들 다 음주운전 해 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생각을 할 거잖아. 야 남들 다 음주운전 하는 게 정상이야? 그럼 걔네 다 쓰레기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면 그게 정상이야? 다 쓰레기지 라고 얘기하는 거는 왜 생각하는 거지? 바로 친구의 의견을 공격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친구가 그런 궤변을 늘어놓았을 때 야 개소리 하지 마 이런 거니까 내 생각은 이래 공격을 하기 위해 있는 거니까 달리 말하면은 그거는 나의 신념 입장에서는 나의 신념을 지키면서 혹은 강화하면서 친구의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contradict 다음에 your friend's beliefs나 아니면은 opposing beliefs가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하필 contradict 다음 your beliefs가 나와서 너의 생각 입장에선 강화가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reinforce로 바꿔야 됩니다. 아, 어렵죠. 자, 이런 추상적인 거 나올 때 여러분이 아 어떤 상황이구나 상황을 한 번에 이해를 하면 그나마 연계 대비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그냥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장면 자체를 잘 생각을 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약속한 대로 1부인 오늘의 30번까지의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